자, 오늘 네 번째 단입니다. 왕이 열알, 열이라고 읽어요. 왕이 열알 시운 타인 유심을 여촌 탁지라니 부자지 위아루소이다. 부아 내 행지하고 아니 구지 후대 부득 우심 이라니 부자 언지 하시니 어아심에 유척척언 하여이다. 자심지 소이하버 왕자는 하야 있고 신은 소아 교원지 편이라 척척은 심동무라 왕이 인 맹자지연이 전일지심이 부맹하야 내치 자심 불종 외득이나 연이나 유미지소이 반기보니 추지야라. 왕이 열알 시운 타인 유심을 여촌탁지라 하니 부자지 위아로소이다. 이제 맹자가 그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본래 자신은 그 아끼려고 소를 죽이 소한 마리를 아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소가 죽어가는 사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측은해서 바꾸라고 했는데 자기 본 마음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쪼잔하게 소한 마리를 아낀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벌써 맹자는 다 읽고 그건 절대로 그 백성들이 임금의 그런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뻐서 왕이 열알 왕이 기뻐서 말하기를 시운 타인 유심을 여촌탁지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타인 유심 다른 사람이 마음먹은 것을 여촌탁지 나여짜죠 내가 그것을 촌탁 헤아려 본다. 내가 다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수 있다라고 하니 부자지 위아로소이다. 바로 타인 유심을 여촌탁지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부자 같습니다. 즉 맹자 당신 같습니다. 맹자 선생님이시군요. 그런 말이죠. 부아 내 행지하고 무릇 내가 곧 그것을 행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옮기고 반이 구지오되 아무리 반성을 하여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자꾸 반성해서 그 까닭을 구해봐도 부득 오심이라니 내 마음의 그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었던지 그거를 얻지 못했었다 이거죠. 왜 그랬는지를 몰랐었다. 그런데 부자 언제 하시니 당신 부자는 맹자죠. 맹자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 아심의 유척척언 하여이다. 아심 제 마음속에 유척척언 하여이다. 척척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안쓰러운 모습이 생기는 거죠. 아, 참그 너무 참 그때 그 정경이 맹자의 그 한마디에 그냥 옛날 그 실경이 그대로 다시 마음속에 떠올라서 지금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안쓰러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죠. 차심지 소이 하버 왕자는 하야 있고, 근데 이 마음이 왕천하하는 왕 노릇할 왕자랬죠? 그 왕천하하는 그 임금의 자격에 합치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왕천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마음이 어찌하여 왕천하는데 딱 합당하다고 하십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시는 소와 교원지편이라 여기서 인용한 시 있죠? 타인유심을 여 촌탁지라 하니 그시 구절은 시경에 있는 소와 대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와에 있는 교원이라는 편에서 따온 말이다 이거죠. 척척은 심동무라 척척이라는 것은 어아심의 유척척은 하여이다. 거기는 그 척척이죠. 그것은 심동, 마음이 움직이는 아니면 또 마음이 감동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이다. 왕이 인 맹자지언이 전일지심이 부맹하야 왕 여기 그제 선왕인가요? 왕이 맹자의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전일지심이 부맹하야 옛날에 그소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때 그 보았던 그 마음 그죠? 측은이 여겼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부맹하여 다시 붙자요. 다시 싹이 터서 내지 차심 불종 외득이나 이에 이 마음이 바깥으로 쫓아서 얻을 수 없음을 알았으나 이 마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연이라 유 미지 소이 반 기분이 취재라 그러나 끝내 그러나 오히려 미지 소이 반 기분이 그 근본을 반이라고 해서 이제 구해본다는 뜻인데요 반성한다는 뜻인데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뒤집어 들여다보면서 추지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갈 바를 모른다 이거죠 아하 이게 본내 마음 본심이었는데 그 본심을 미루어 나갈 바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 거까지 가르쳐주는데 이게 왜이 말이 나왔냐면 아니 그런데 대체 이 마음이 왕천하는 그 왕의 마음과 합치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한 까닭을 이렇게 주석으로 연이나 라고 해서 밝힌 거예요.